안녕하세요, 호주머니입니다. 또 이렇게 찾아뵙네요. 요즘 왜 이렇게 영상을 열심히 올리냐고요? 아, 지금 대마치가... 팩트를 말하자면 예전과는 달리 편집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졌답니다. 아무튼 오늘은 뭐에 대해서 천안 총동네 막노동꾼이 혓바닥을 굴려볼 거냐? 바로 노가다꾼이 안 되는 법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가다꾼이 뭔가요? 제가 생각하는 노가다꾼은 미래가 없는 사람들을 보고 노가다꾼이라고 합니다. 이런 천리만 한다고 해서 혹은 스릴이 직종만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노가다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월급이나 돈 받으면 도박이나 뭐 노래방 가서 놀고 일하는 데 가서도 일도 안 하고 논땡이만 치려고 하고 맨날 술 먹고 출근하고 남한테 피해 주고 다니고 뭐 이런 딱 봐도 하루살이 인생들 있잖아요. 어느 직종에나 있는 거지만 특히나 건설 업종에는 더 뭐 많죠. 예, 노가다꾼들이. 자, 그러면 호주머니 영상 보시는 형님들은 이런 노가다꾼들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의 기준, 오직 저의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혓바닥을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늘 그랬듯 첫째, 평일에는 술을 먹지 말자. 저 호주머니는 주량이 한 두 병 정도 먹어요. 예, 물론 술도 좋아합니다. 나이 먹으니까 아,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30대를 앞두고 보니까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도 절대로 평일에 술을 안 먹습니다. 보통 일이 고되고 힘드신 분들 보면 술을 드셔야 잠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거 정말로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올 정도만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 욕심이란 게 그냥 막 먹어. 그냥 오늘 살고 끝이야. 끝. 뭐 내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특히나 이런 건설 업종 쪽이 그런 게 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술 먹었다고 뭐 빠꾸 당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현장은 알코올 그거 검사도 하거든요. 술을 적당히 잡수면 좋은데 많이 잡수시고 그 출근을 하시면 일단 정말로 위험해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일하는 겁니다. 나만 위험하면 뭐 되는데 남들도 위험해지는 행위라니까요. 나중에 중독 수준까지 가면 막 괜히 막 그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고 막 조공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다니까요. 저도 정말 일하면서 술 먹은 틀 딱들이랑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른도 아니에요. 나이 들었다고 다 어른인가? 그 어른다워야 어른이지? 안 그래요? 예? 적어도 일하는 평일에는 되도록이면 술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처음에는 괜찮아요. 나중 가면 자기도 모르게 하루하루 소주 한 병에 굴복당하면서 사는 저의 자신의 모습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객기 부리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딱 봐도 저거는 장비를 써서 일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정말 무거운 물건 있잖아요. 그 파이프 같은 거 객기 부리는 사람들은 뭐 장비 안 씁니다. 그런 거 안 써요. 굳이 사람이 들려고 해요. 예? 아니 장비가 있는데 왜 굳이 인력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웃긴 거는 지 혼자 절대로 안 합니다. 그냥 무거우니까. 물론 장비를 설치하고 뭐 하고 하면 속도가 더 느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무거운 건데 사람이 했다가 그거 다치면 정말로 큰일 나는 거예요. 현장 화장실 그 소변기 앞에 붙어있는 그 사고 사례 대부분이 객기 부리다가 사고 난 거라니까요. 기술자들은 안 다칠 거 다 아니까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는 당신들이 그런 거고 대부분 당신들보다는 경험이 없는 조공들하고 일을 할 텐데 그 조공들이 안 다친다고는 보장 못 하잖아요. 그리고 조공님들도 장비 안 쓰면 좀 위험해 보인다 싶으면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막 괜히 뭐 잘 보려고 막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현장에 가면 뭐 자주 다치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다치면 최소 뭐 하나 부러진다니까요. 저 호주머니도 두 달 전에 현장에서 잘못 조금 삐었거든요. 지금도 아파서 고생하고 있어요. 두 달 동안. 이게 참 서러운 게 나 하나 다쳐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단 프리랜서여서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 돼요. 정말 안전이 최고입니다. 정말로 진짜. 셋째, 거칠어지지 말자. 이거는 좀 두 번째 거랑 비슷한데 거칠게 일을 하면 주변 사람이 정말로 위험합니다. 간단한 물건을 같이 들고 간다 쳐도 자기 혼자 생각해서 막 빨리 가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같이 들고 가는 사람 정말로 위험합니다. 파이프를 놓치거나 어디 발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이거 정말 크게 다쳐요. 이거 손에 그냥 빈손으로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고 위험한 곳이 현장입니다. 또 이런 거친 사람들 보면 목소리는 진짜 오지게 커요. 욕도 많이 하고 거칠어 막 딱 남자야. 이런 사람들 보면 평소에도 정말 갠데 술 먹으면 정말 개가 됩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무슨 일을 진짜 잘하는 줄 알아. 겁내 잘하는 줄 알아.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 정말 이런 분들이 아주 부심이 너무 쩔어. 어우 냄새. 부심 냄새. 어우. 또 항상 막 화가 나 있어요. 막 예? 뭐 쉬었다 하자 하면 막 밥 먹자고 하면 그냥 막 아,
망치 어딨냐고 혹시 물어보면 막 스파르타! 아우 진짜 나이 불문하고 애수에 주창 꽂고 싶습니다 진짜. 아? 넷째, 시간을 좀 잘 지키자.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노가다꾼들 보면 참 신기한 게 보통 지각은 잘 안 해요. 술 먹고 빠꾸 먹더라도 일단 나와보고 빠꾸 먹습니다 이런 분들은. 근데 꼭 이런 분들이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퇴근 시간은 오지게 안 지킵니다. 뭐 그냥 쉬는 시간이 따로 없어요. 일을 막 하다가도 지 담배 피고 싶을 때 아무데나 가서 피고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아무데나 가고 뭐 애니팡 뭐 드래곤 플라이즈인가 뭔가 하고 싶을 때 아무데나 합니다. 그럼 어디로 사라진다니까요? 아주 지 X대로 지 마음대로 해요. 그러고서는 밥 먹는 시간이나 뭐 퇴근 시간 되면 그때는 겁내 열심히 하는 척 한다니까요. 다른 사람 다 밥 먹으려고 내려왔는데 혼자 위에서 그냥 페인트질 하고 있어요. 에? 그냥 뒤통수를 정말 세게 후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퇴근 시간 되면 사장 불러가지고 남들 퇴근 못하게 막 일 얘기 막 한다니까요 그제서야. 들어보면 뭐 다 시잘데기 없는 그런 얘기만 합니다. 사장도 막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뭐 말은 못하겠고 그냥 막 듣고만 있어요. 제발 남들 쉴 때 쉬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퇴근할 때 퇴근합시다. 시간 좀 잘 지키자고요. 다섯째, 트렌드를 따라가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 노가다꾼, 꼰대, 틀딱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너무 옛날 옛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옛날에 잘 나갔던 내 자신, 옛날 젊었을 때 노력했던 나의 모습 이런 거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지금 세대 사람 지금 현재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십니다. 나이를 먹어서도 인정을 받거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트렌드를 앞서가는 사람들이 정말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사회에 숟가락이라도 얹혀서 나 자신을 발전하는 사회에 탑승을 시킬 생각을 해야지 노가다꾼들, 꼰대들 보면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세상이 80, 90년대, 2000년대 초반인 줄 알아요. 물론 당신들도 잘 나갔을 때가 있었겠죠. 지금 결과를 봐. 당신들보다도 더 어린 사람들한테 꼰대 소리 들어가면서 눈치 보면서 일하고 있잖아요. 야 이 노가다꾼들아, 2000년생들이 내년에 군대를 가요. 군대를.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당신들은 지금까지 뭐하고 있는 거야? 전래 정말 전래 마지막 여섯째, 목표를 잡자. 목표가 없다면 돈이라도 모으자. 위에 말했던 사람들 대부분 보면 목표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하루 벌어서 근근히 먹고 살거나 하루 벌어서 하루 다 쓰거나 나는 나중에 뭘 하겠다 이런 목표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집을 사는 게 목표여서 정말로 힘들게 진짜로 힘들게 돈을 모았습니다. 에휴, 진짜 내가 20대 때 어디 여행 한 번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다 참고 치킨값 아껴가지고 누가 얼마나 한다고 가족들 생일 선물도 못 사주고 친구랑 놀지도 않고 지금 내 주변에 친구도 없고 소리 하지 마 임마. 아무튼 사람이 목표란 게 있으니까 컨디션 조절도 알아서 하게 되고 계획도 세우게 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면서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목표치 퍼센트가 오르는 게 느껴질 때마다 사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집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거나 새로운 걸 배울 때 비로소 그때 내 자신이 살아있다는 거를,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노가다꾼들 특징이 삶의 목표도 없고 배우고 싶은 것도 없는 사람들이 거의 99%입니다. 상황이 안 된다고요? 그럼 내가 상황을 만들어야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아, 방금 좀 꼰대 같았는데. 감사합니다. No! God, please, no! 자, 이렇게 노가다꾼이 안 되는 법을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저도 뭐 당연히 아직 많이 모자릅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내 아버지뻘, 정말 어르신뻘인데도 저보다 더 어린애 같은 분들을 정말 많이 보면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냥 뭐 나이가 먹도록 철이 없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깝고도 고맙습니다. 어라? 왜 고맙냐?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와씨 나는 진짜 저렇게는 절대로 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자극받아가지고. 호주머니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남들한테 인정을 못 받을지언정 멋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되 중간중간 나뭇가지라도 주워서 조그만한 통통배라도 만들면서 삽시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상 유튜버 호주머니였습니다. 아까 미안해.